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처럼 만에 시장이 다시 한번 더 반등을 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큰 반등은 아니었지만 코스피가 0.03%, 코스닥 0.09%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고, 환율은 1164원 78전을 가리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움직임을 잠깐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요. 일단 오늘 수급부터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시겠는데요. 오늘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들에 대한 상당한 매수세, 3269억에 대한 매수세가 있었고, 외국인들은 오늘도 560억 원 가까이를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이제 기관은 2805억 원을 지금 현재 추가적인 매도를 하는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감정이 안 생길래 안 생길 수 없겠죠. 우리가 내부의 적은 항상 가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밖에 있는 적보다 또 내부에 있는 적이 더 무섭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특히 우리가 이런 증권사 관련해서 참고로 나오는 이런 매도세는 시장에 대한 발목을 잡기에 충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한 시장에 대한 방어적인 양상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시장을 버텨주는 힘을 작용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을 같이 보시면,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들이 각각 907억 원, 그리고 292억 원에 대한 매수를 보였고, 마찬가지로 기관에서 여기서도 1000억 원에 가까운 매도를 또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매도가, 기관에 대한 매도가 나타나다 보면 사실 진이 빠질 때가 좀 있어요. 그만큼 야, 얘네들이 왜 오늘도 이렇게 매도를 할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 실망을 하게 되죠.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 주식 시장을 상당히 활성화시키려는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의 매도는 상당히 뭐 찹찹한 그런 마음이 드는 과정이라고 좀볼수 있고요. 자,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 같이 보셨는데, 결국 미국장에 대한 반등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다시 한번더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면서 상승 마감하는데 일조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에 대한 상승은 일단은 상승 전환을 시키는데 만족을 해야 했고요. 오늘 저녁에도 다시 한번 더 미국장에 대한 반등,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반등을 한번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두 가지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첫 번째는 지수가 빠질 때는 전기전자, 시장을 이끌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자,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시장을 이끌어내는 모습이 나타났고, 자,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다시 한번 더 0.69% 상승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안에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신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자, 오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한 매수를 좀 보였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매수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대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했죠. 다만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본다면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다. 자, 이런 것들은 또 긍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SK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좀더 상승폭이 나타났는데, 오늘 2300원이 올랐습니다. 자, 개인들은 매도를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시장을 이끌어주면서 SK이닉스에 대한 가격적인 메리트로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SK이닉스와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차이는, 삼성전자는 좀더 고가 권역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SK이닉스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더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기세가 쏠리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수급이 꾸준하게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도 증가하고 있는 모습은 저가 권역에 대한 가격적인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 전일도 말씀드렸지만 8만 원 전후로 해서 가격은 저렴한 가격 권역이고, 이 가격대 밑으로 내려간다면 충분히 우리가 접근이 가능한 자리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8만 500원까지 내려갔다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더 들어주는 움직임이었는데요. 그만큼 지금 전기전자 업종이 시장이 빠졌을 때마다 지수에 대한 중심축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하단에 있는 나머지 종목군들, 우리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장비주들도 후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특히 삼성전자나 SK이닉스는 전일 말씀드렸던 그런 지지 가격 밴드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자, 일단 오늘 원익 IPS 관련된 뉴스도 있었습니다. 중국향에 대한, 여기 단어를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중국향 매출에 대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가 이 디스플레이 업종과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장비주들은 원래는 1분기와 2분기에 중국 쪽 매출이 많이 잡혀있던 기업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와 2분기가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런 매출이 크게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다 발주가 연기가 돼 버렸거든요. 이런 분위기 자체가 중국이 경기 회복이 되고 있고 코로나 종식 선언함으로써 3분기와 4분기로 발주가 연기되고 있던 것들이 최근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시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원익 IPS에 대한 이런 박스넷에서도 보고서를 써내렸는데, 자, 그 밑에 또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디스플레이 사업에 대한 확장이라는 키워드가 보이고요. 그 밑에 이제 또 보시면 우리가 6위 차세대 패널인 6위 발광 다이오드 OLED와 함께 투트랙 전략을 통한 고객사 확대에 나서겠다는 뜻을 풀이된다. 자, 중국에서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이런 LCD한 수요가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 쪽을 보시면 폴더블이라든지 또는 이런 OLED로 다 넘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직도 여전히 LCD에 대한 수요는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캐시카우로 잡힐 수 있겠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OLED라든지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성장성에 대한 혁신적인 과제로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분위기에서 반도체 장비라든지 또는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이 현재 바닥권력을 다지고 넘어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뉴스를 한번 더 보시겠는데, 자, 이건 이제 반도체 장비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바로 제우스에 대한 뉴스가 나왔었고, 자, 국내 장비 업체 제우스가 핵심 장비 국산화를 위한 거점 구축에 나섰다. 자, 이 부분 자체도 우리가 세정장비 관련해 가지고 이 기업이 꾸준한 국산화를 유지했고 현재 점유율도 높은 기업이라는 것을 강조를 해드렸었어요. 그죠? 거기에 따라서 알고 있던 뉴스가 좀 더 확대를 하면서 국산화에 대한 생산 법인을 설립을 함으로써 한 번 더 이슈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대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장비들에 대한 국산화율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반도체에 대한 국산화율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자, 우리가 여기 측정 분석까지는 이제 전공정이라고 하고요. 그 후에 패키징과 테스트를 후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국산화율 자체가 전무한 것이 바로 노광 포토공정입니다. 자, 하지만 가장 높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국내 기술 수준으로 봤을 때는 세정과 식각 장비 업종이거든요. 그 세정과 식각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은 앞서 봤던 이제 제오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런 세정과 식각 분야에 해당할 수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디스플레이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도 공정이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식각 공정이나 세정 공정에 해당하는 기업들에 대한 국산화율이 앞으로도 상당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지금 국내에 대한 기술 수준이 이만큼 올라와 있다는 것은 부품에 대한 국산화율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증착이라든지 열처리 관련된 기업들도 많죠. 뭐 한 가지 대표적인 기업으로 우리가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여기 해당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증착이라는 것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또 ICD 같은 기업들 국산화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에 대한 국산화에 대한 이런 기술 수준표도 있는데 그것은 또 다음 시간에 제가 한 번 더 또 보여드리고 하겠고, 오늘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국산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기업들을 좀 더 선별해서 보신다면 좀 더 큰 효과, 좀 더 큰 3분기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여지가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준비된 화면을 같이 보셨는데 주가 추이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봤던 이제 원익 IPS라든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큰 움직임 자체를 보이지 않고 옆으로 이제 횡보를 계속적으로 이제 붙이는 양상들이 나타났었는데 다시 한번더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왔다고 볼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뭐 제우스 같은 기업들도 지금 이제 이 화면에 나오는 것이 이제 주봉입니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16,000원 밴드 권역에 대해서 상당한 지지와 저항이 반복되는 양상이 나타났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흐름을 봤을 때 이제 이 자리가 지지 권역으로 해당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또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변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관심 있게 봐야 될것 같고, 마찬가지로 SFA라든지 이런 게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더 돌려내는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뭐 AP 시스템 같은 기업들도 바닥을 좀 다질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APS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이제 바닥을 다지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뭐 ICD라든지 또는 지금 SNU가 또 LCD 분야에 대해서는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좀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도 같이 한번 보셨고요. 내일장 또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군 소개를 해드린다면, 자, 아주아이비 투자, 코프라, 그 칩스 앤 미디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벤처 캐피탈 업체입니다. 특히 이제 아주아이비 투자는 지금 미국 내 14개 업체에 대해서 투자를 했는데요. 나스닥에 지금 상장이 되고, 거기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런 아주아이비 투자가 이번에 상승은 우리가 좀더 눈여겨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요. 여기에서 한번더 돌려낸다면, 그때는 큰 시세가 나타날 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고, 자, 두 번째 또 봐야 되는 종목이, 우리가 이제 코프라. 자, 코프라 이런 종목군들은 우리가 별표 3개 좀 해놓습니다. 상당히 좀 중요한 기업이에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 중에 한 개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이 훨씬 더 좋은 기업이에요. 우리가 이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하죠. 그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차량 경량화와 관련된 소재로 쓰이는데, 테슬라에 대한 배터리 데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테슬라의 머스크 CEO가 했던 얘기 중에 한 개가, 배터리에 대한 성능을 극대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보급을 많이 시키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배터리에 대한 성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할수 있는 일들이, 배터리에 대한 성능도 중요하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차량을 경량화, 차량을 좀더 가볍게 만들어줘야지만 배터리의 성능이 극대화가 될수 있습니다. 차량이 무겁다면, 배터리의 성능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만큼 차량이 무겁기 때문에 동력 전달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가벼워지면 가벼워질수록 이 배터리가 수명도 연장될 수 있고 거기에 성능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생산을 할수 있는 업체가 이제 코프라라든지 또는 이제 상하 프론테크라든지 또는 에코 플라스틱 같은 기업들이 될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코론 플라스틱도 있고요. 지금 보면 이 코프라 같은 기업들도 현재 바닥 권역에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은 좀 어렵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오히려 현재는 바닥을 조금 다지면서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이고, 만약에 행여나 시장이 다시 한번 더 크게 하락을 한다면 이 가격대 밑으로 빠진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더욱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자리라고 봐요. 지금부터 시간적인 부분에서의 문제지, 이런 차량 경량화에 대한 소재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시장에 대한 이슈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선점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가족분들하고도 공략을 3,300원대 했던 종목인데요.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다시 한번 이 가격대까지는 내려오긴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요. 좀더 추세적인 상승을 붙여내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칩스앤미디어인데요. 자, 칩스앤미디어의 모회사가 이제 텔레칩스입니다. 칩스앤미디어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고, 최근에 이제 텔레칩스에 대한 주가 추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텔레칩스도 한번 같이 보시면.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이면서 오늘도 17% 올랐는데, 이 텔레칩스가 이제 시템 반도체 관련 기업인데요. 차량용 시템 반도체 관련 기업입니다. 그래서 HUD 디스플레이를 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칩스 엔비디아는 비디오 칩을 또 생산을 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서비스의 증가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양 기업 모두 다 상당한 지금 현재 업황에 대한 부분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보시다시피 텔레칩스가 현재 지분을 3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4.5%.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함께 종목에 대해서 동조화를 보이면서 움직인다는 것은 신고가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 그런 뜻으로 한번 시장을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준비된 내용들 확인을 해 보셨고요. 자, 우리가 8월 달에도 마찬가지 시장이 하락을 기회로 삼았다시피 전일까지 상당한 하락폭이 시장에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락폭을 내줘야지만 또다시 시장은 또 강한 상승을 또 보일 수가 있거든요. 오늘 시장에서 드러났다시피 시장이 빠지면 대기 매물이 상당히 많고 대기 매수세가 상당 부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시장을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빠질 때는 그에 따른 기회로 우리가 한번 더 활용해보자는 말씀도 드리면서 주식시장을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길 바라겠고요. 혼자 하시기 힘드시거나 종목에 대한 선정 기준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1599-0700번이나 또는 023490-4646번으로 연락주시면 좀 더 저희와 함께 매매를 함께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추석 할인 이벤트가 또 진행되고 있는데요.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좀 더 긴 기간을 또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